Nice Game TV.골라쓰는 행복이 있다. 해피머니 함께하는 챔프 알뜰장마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홀수고요. 전 당군입니다. 그렇습니다. 해피머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한 돈. 그렇죠. 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골라쓰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해피머니를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그런가요? 네, 현대사회 필수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문화상품 깡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열풍을 네. 끌고 있죠. 이제는 네. 사실 대세가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그렇죠. 바뀌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이 또 들어온다면 네? 문화상권이 우리 또 만약에 후원 뭐 이런 거 한다면 네. 문화상권도 그렇죠. 해피머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해피머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저희가 좀 안내를 홍보를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해피머니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일단 해피머니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해피머니 문화상품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해피머니 홈페이지 딱 보시면 사용처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사용처 검색. 정말 카툰 눌러보는 카툰 사용세 있죠? 저 카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거요? 카툰 가운데. 이거요? 가운데 카툰으로 보는 추천 사용세 있죠? 자, 살랑살랑 봄바람 맞으면 기분 좋은 여행을 떠나봐요. 제이드 가든 호텔앤조이 여행 스텝 드래곤힐 스파로 나 잡아봐용. 여행을 갔을 때 쓸 수 그렇죠. 있는 다양한 사용처가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번가 GS샵 롯데하이블 현대몰 쇼핑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극장. 야, 극장 웬만하면 다 되는 거네. 그냥. 그렇습니다. CGV, 메가박스,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S24. 영화관 되고요. 그리고 커피. 커피. 이디야 커피. 커피. 투썸플레이스, 카리브 커피. 요즘에 사실은 별다방 이제 좀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카리브. 다방은 이제 주문식이죠. 요즘에는. 가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레포트월드. 아, 요거는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예, 네, 참고만 네, 하시고요. 뺏기면 안 되고 참고용. 예예. 네, 그렇습니다. 나 뺏기면 나중에 그 연예계 소식이 나옵니다. 결국은 또 이제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걸려요. 그렇죠, 다 걸려요. 물론 여러분이 유명해질 일은 없겠죠. 참고용이고. 예, 네, 참고하시고. 슈마커 왕십리 엔터 6. 아, 슈마커 이거 좀 크리티컬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게임에서도 그렇죠. 많이 주요 사용처 브랜드 뭐죠? 린지 2 뭐 다 그러니까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 RP 충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벤트가 또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해피머니 4월 이벤트 리그 오브 레전드 4월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RP만 이 해피머니를 충전을 하면 자동 응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해피캐시 만화 해피도 5,000원 총 81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해피머니로 나이스게임TV 다운로드 eplex.co.kr에서도 해피머니로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eplex도 해피머니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바로 앞으로 부분 감사하지만 네. 바로 달려가셔서 지금 구입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많이 이용해주시고 아이패드 미니, 해피캐시, RP 충전하시면 이벤트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할인 챔프를 한번 만나볼까요? 할인 챔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할인 챔프, 상점을 가셔서 챔프를 클릭하세요. 오. 할인 중. 이렐리아, 자르반, 다이애나, 볼리베어, 시바나, 라이즈, 초가스, 말프.
어. 가수 파이트가 있다는 게 일단은. 지금 완전히 OP들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이거. 다 OP네.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사야 돼요, 이거. 그렇죠. 가파이트 있죠. 라이즈도 OP죠. 자르바, 정글 요즘에 대세인데가 다이애나 요즘에 미드로 뜨고 있거든요. 볼리베어, 초가스, 이레리아, 시바나까지. 시바나가 요즘에 오리아나랑 같이 해가지고 갱맘이, 엔다이거치 팀이. 안 산다, 그래. 네, 시바나와 오리아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어제 랭게임에서 시바나로 승리를 거둔. 안 산다 근데 빙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팀을 세게했던. 시바나 쓸만합니다. 좋습니다. 저 지금 승급전이에요. 아. 네, 승급전 걸렸어, 지금. 누가 보면 처음 승급전 하시는 줄 알겠어요? 브론즈 2에서 1로. 아, 브론즈 2 갔어요? 아, 정말. 아, 없어 보이네. 아, 없어 보이네. 미드 탑을 미드랑 탑을 한 번도 못 하고 이제 막 정글 원딜하든지 원 서포드라든지 연패 늪에 빠져가지고 아 제가 그곳이 강등 멋쟁 그것이 형이 거실 것이에요. 그렇죠. 홀스 존.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아, 할 챔프가 바로 아니 뭐 아까 애쉬 어 애쉬 아 뭐 스킨 아, 세일 스킨 세일도 봐야죠. 예 네, 사실은. 이 패션 어떤 그 패셔니스타라면 그렇죠. 스킨에 대한 어떤 니즈를 무조건 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수정의 씨 세일 중이군요. 첫 번째 만나볼 챔피언은 바로 이 자수정 애쉬입니다. 애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난이도가 원딜러.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서리 공수.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챔피언이죠. 그 중에 애쉬가. 하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튜토리얼에서 애쉬를 먼저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애쉬를 많이들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그리고 추천템 트리에 신속의 장화가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맨날 신속의 장화를 갔어요. 그렇죠. 많은 쪼렛들이 신속의 장화를 가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스킬 한번 볼까요? 일단 패시브입니다. 애쉬가 3초마다 싸우고 있지 않으면 3초마다 다음 공격에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치명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네. 이게 패시브예요. 그리고 냉기 화살입니다. 네. 이것은 스킬이 활성화되면은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켜놓으면 이렇게 슬로우가 걸려요. 그렇습니다.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W 일제 사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로우가 있다는 거죠. 예. 화살을 다중 화살을 딱 쏘는데 맞으면 역시 슬로우가 걸린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매날리기. 요게 아주 꿀 같은 건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매 영혼을 날려서 정찰한다는. 이렇게 정찰하면은 매를 날리고요. 그리고 네, 요걸 부시 안에도 확인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 스킬을 찍으면 약간의 추가 골드를 얻게 됩니다. 요 스킬을 찍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정도. 그리고 아 요게 이게 사실은 애쉬의 꽃이죠. 예, 이니시에이팅을 한타의 시작을 원딜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렇죠. 멀리서 끝까지 날아가거든요. 한번 딱 쏘면. 도미니언까지 날아가요. 네, 지금, 화살이 지구까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맞았을 때는 기절이 되고요. 네. 그리고 주변 유닛 역시 피해를 받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스킬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궁의 존재 때문에 사실은 애쉬가 한타를 시작할 때 멀리서 궁으로 한타를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바르스도 예. 궁이 뭐 약간 속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바르스 붙어야 되고 아주 멀리서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잘 맞추면은 기보배시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그리고 애쉬 자체 보시면 실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슬로우기들. 예, 그래서 중후반 갔을 때 어떤 상대가 도망가는 절대 도망가지 못하는 애쉬를 만나면 그렇죠. 그런 굉장히 유용한 원딜이에요. 네. 넓게 퍼지는 것도 좋지. 애쉬는 화살 한 발로 새 다섯 마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드린다며. 하지만 본인 살기도 사실 버거운 챔피언이 애쉬. 생존기가 없다라는 점. 그렇죠. 이게 단점인데 어쨌든 궁극기가 이 마법수장 화살이 워낙에 강력한 실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핫다 이니시에이팅 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생존 그것을 어떤 그 플레이어의 컨트롤로 극복을 하면서 생존 없는 원딜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애쉬 자체가 확실히 이제 프로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디즈니 있다. 그렇죠. 가끔 네. 나와요. 네, 잘 쓰면 강력한 이니시에이팅기 덕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사실은 프로들의 어떤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챔피언은 바로 애쉬입니다. 자수정, 스킨 할인하고 있는. 지금 스킨 할인이 얼마죠? 스킨 할인이 487RP입니다.
487RP 맞나요? 네. 네. 487RP로 현재 자수성 애쉬를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꿀같은. 애쉬 중에 가장 예쁜. 예. 네. 이게 자수정 애쉬예요? 애쉬가 한번 또 리메이크, 그 외모가 리메이크 되면서 네. 오피가 됐어요. 미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플레이를 진행을 해볼 텐데, 게임 중이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네. 자. 수학을 좀 볼까요? 미드 니달리. 그렇죠. 미드 니달리의 탑 제이스. 예. 아니면 탑 미드 제이스, 탑 니달리 수도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잔나 서폿의 네, 애쉬. 자르반 정글입니다. 혹시 애쉬 잔나죠? 누누베인 나왔네요. 자르반 정글 똑같고. 누누베인. 미드 다이애나. 다이애나 오공 조합이 요즘에 확실히 좀 뭐랄까 가능성이 좀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해야 돼. 다이애나가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뭉치기 돌리고. 네. 다이애나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플레이하게 됩니다. 상대 조합이 만만치는 않지만 일단은 뭐 베인, 누누 조합을 상대로 어느 정도 근데 베인이 정화를 안 들었어요? 보호막입니다. 정화를 안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애쉬는 6렙 됐을 때 쩝쩝 이불만 사시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인 점은 애쉬를 제외하고는 베인은 어떤 제압할 만한 스킬이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궁극기만 맞지 않으면 근데 애쉬가 어떻게 애쉬 플레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네요. 눈을 한번 볼까요? 애쉬가 어떤 눈을 흡혈 눈이겠죠? 추가생 눈. 아 그러고 보니까 잔나랑 애쉬랑 다 서유리님이 음성을 한 아, 그렇죠. 서유리 조합이군요. 어허. 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또 죄송하지만 또 친출을 하더라고요. 굳이 또 게임에서 제가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친출 받아줬습니다. 또 대범하게 제가 먼저 걸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서유리님이 나는 캐리다의 섭외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획사 사장님 나이스 게임 TV에는 왜? 에? 나이스 게임 TV에 그 잠깐 출연한 거는 아 그건 허락을 했나 보죠 이제. 아 너무하신 것 사장님 너무하시네. 한마디 하시죠 서유리 기획사 사장님한테. 아 자꾸 저한테 넘기세요. 너무하시네요. 사장님한테. 좀 너무하시긴 하네. 그러니까. 너무하네. 같은 어떤 공식 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이스게임 TV. 연예계 제가 빠삭한데. 그럼요. 나중에 서윤이 잘 되고 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고. 오, 이거 테두리 보소. 화려합니다. 다이아의 모습. 어이구. 얘, 뭔가 다이아였군요. 투다이아. 야. 플래기의 골드. 크, 화려합니다, 잉. 기어. 이분도 원래 막 대회 나오는 분 아닌가요? 스테이트 그렇게 알고 NLB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혹시 인맥이 좀 있네요. 뭔가 있는 이분은 역시 그 올 챔프 올 스킨. 네,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아니죠. 라이엇의. 아, 라이엇 견제하시나요? 라이엇의. 아 은교 나왔었죠 참. 은교 나왔구나 맞다. 라이엇의 진정한 호갱. 군대 간다 그랬더니. 영어로 잘 갔다 오라고 이메일도 보내준. 아 그렇죠. 바로 그분입니다. 그 호갱 중에 호갱, 호갱 오브 더 호갱. 네, 뉴메타 연구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네. 아, 저 은교 열심히 봅니다. 어제도 잘 봤어요. 로딩. 어제 저는 못 봤는데 재밌었나요? 어제 재밌었습니다. 롱판다 선수가 컨셉을 재밌게 잡고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빅토르는 여전히 지분율이. 근데 요즘에 저희가 그 이제 지분율 빅돌이나 이제 전화 이렇게 지분이 높아지는 걸 이렇게 보면 IP가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한 놈이 지가 쓰고 댓글 달고 봐가지고 그런 거를 한 국정원도 아니고 말이야. 저런 조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해봤자 저 거품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국정원 취직하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저희를 견제하고 있는 빅돌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처음 남자친구 처음인데 게? 아니면 빅돌의 여자친구를 몰래 사모했던 남자가 나를 태미 니달리가 천가 보신 걸로 봐서는 니달리가 탑이군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니달리 탑이 미드. 연미법 제이스도 잘 만들었어요 스킨을. 에 이거 잘 만들었어요. 네. 멋있어요. 또 여기를 가져가고요. 골렘 시작하고요.
와, 골렘 스타트. 유령 스타트가 아니라. 골렘 스타트. 요런 거. 진짜 깔끔하게. 잡았죠? 예. 네. 이러면 빠르게 혼자서 이제 유령 먹고. 블루까지. 깔끔하게 잡고. 어쨌든 오공도 지금 유령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바텀 한번 볼까요? 자수정 애쉬가 게임에서도 멋있어요. 네, 퀄리티가 되게 이게 옷이 고퀄이에요. 고퀄이에요? 메이커예요? 네, 메이커예요. 딱 봐도. 자크가 약간 애가 대충 만든 것 같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퀄리티가 있게 만들었어요. 자크는 옛날에 그 뭐죠? 진짜 저 진짜 어렸을 때 나왔던 코스 봤어? 그거 말고 플러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정말 저 어렸을 때 저 초딩 때였나? 아, 딜교환 좋았죠? 잔나의 실드로 인해서 베인이 조금 손을 봤네요. 추억 돋네. 아시는 분들이 있네. 아, 카베소. 오, 자르반. 이쪽 자르반이 늦었어요. 이쪽 자르반과 어떤 그 차이가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 조금 많이 났네요. 이렇게 해서 그 플러머라는 영화가 아마 로빈 윌리엄스가 아 뭔지 알겠다. 저 뭔지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네. 네. 뭔지 알아요. 네. 자, 아 많이 맞죠. 또 잔나 실드가 공격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실드가 걸렸을 때는 들관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애쉬와 베인. 근데 베인이 정화가 없다. 그치, 이게 지금 노멀 아마. 그렇죠? 예. 그렇죠?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그렇게... 애쉬를 들고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요즘은 뭐 케이틀린. 바로스. 뭐 요런 정도기 때문에 네. 애쉬는 확실히 선호되는 챔피언 아닌데자 미드 노리고 있는데요!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아, 자, 못 꺾고. 아, 잘 피했어요. 건물 한번. 오. 오늘 좀 많이 맞고 왔습니다. 네. 점을 사용했습니다. 자, 자르반. 네, 누누가 아, 누누도 잘 빠졌네요. 네, 누누가 애쉬에게 얼음 덩어리 잘 던졌네요. 네. 근데 애쉬가 이제 왜 좋은 챔피언이냐? 근데 애쉬는 사실 진가는 6렙 때 나오는 거죠. 자, 자르반. 자르 굉장히 약했죠. 뒤로 밀어내고. 아, 잘 밀었어요. 좋아요. 점화에 살아 돌아갈 수가 없죠. 이거네요. 제이스에게 킬 양보까지 해드는 자르반. 좋습니다. 자르반의 어떤 차이가 좀 보이죠. 양 팀이. 정글러들이 어떤 활약이. 자르반이 정용석을 갔네요. 자르반도 지금 할인 챔피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 자르반이 정용석을 갔어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요즘에 정글 자르반이 확실히 좀 늘어났거든요. 네. 진짜오 정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니 요즘에는 자르반 정글이 스물스물 우리 동네에서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르반 한타에서도. 자, 이거 완전 핀체 몰렸어요. 네, 이거는 뭐 베인의 숙명이죠? 네. 어쩔 수 없는 베인 누누 강력하긴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잡아야 된다라는 거. 라이프 시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자, 집에 못 가게 하고 있는 플랜 좋습니다. 집 한번 가고 싶을 때인데.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요런 거 한 방에 좀 아파요. 여기다가 써줬네요. 고추장을 여기다 발랐네요. 그러네요. 빨리 가자! 베인보다 니가 쎄! 이러면서. 자, 서로 집에 못 가게 하는 플레이. 너무 많이 맞았어요, 룰루. 누누. 누누. 룰루래. 자, 탑 한번 밀, 스티브 잡스. 정화 걸고, 상 잡고 오히려, 스티커스 피하고! 그래도 이거 잡히, 전멸. 못 잡나요! 다이애나 올라가요! 다이애나 올라가요! 안 되노! 오히려? 힐! 이거는. 자, 그런데. 자르반이? 이거는 자르반이 어떻게 보면 다이애나를. 오, 살았어요. 스킬이 쿨이어서. 네. 이거 한번 노려본 건데, 그 찰나를 버티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득 봤습니다. 자, 근데 애쉬가 만화 관리 진짜 잘해주고 있네요. 유티를 보조해 만화를 올리는 것도 찍어줬기 때문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 W 스킬 때문에
이 뭐죠? 일제사격. 이렇기 때문에 안 맞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상대 라이너에게는 꾸준히 이게 체력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무슨 딱히죠. 베인은 한번 집에 갔다 왔기 때문에 템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애쉬에게 굉장히 고전하고 있네요. 쉴드 좋고요. 전나도 잘하는데요. 레벨 차이가 나죠? 자, 이거 보고 있어요. 아, 지금 가고 싶은데 이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이아나 다시 미드로 가니까 알고 또 빠지네요. 블루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하드리쉬 감사. 자르 많이 먹어요. 아, 리쉬 좋네요. 자, 땅골. 자르반 땅골. 안 보여요, 아직. 자, 안 보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보였어요. 이제 보였어요. 이제 보였어요. 아. 천명. 아, 잘 뛰었고요. 잘 뛰었고, 역으로 데미지. 좋습니다. 전멸 타임이 너무 좋았어요. 생존기가 없는 게 애쉬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유일한 단점. 그렇죠. 블루 먹으러 왔는데 없어요 블루가. 아, 아까 바텀 가느라고. 이러면 제이스에게 블루 주면 되고요. 자르반은 6밀 됐습니다. 애쉬 이제 궁극기를 찍었어요. 자, 만났는데 쌍버프예요. 자르반 이쪽 자르반 쌍버프입니다. 조심해야죠. 제이스 미드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네,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뭐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진 않습니다만 오공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데 자르반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니달리가 좀 이렇게 됐으면 아 이것도 하지만 여기서 전격 살았어요. 아 살아서 전격 뽑아 안되가서 때렸는데 대마시야 맞대마시야. 이야 이게 무슨 뭐죠? 굉장히 특이하게 멋진 장면. 안 쓰고 힘이 나을 뻔했는데 맞대마시아로. 자 이제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네. 만화가 없어서 이제 가야 돼요. 돈이 네. 엄청 많을 거예요. 잔나도. 2200 이러면은 일단은 BF 대검. 그렇죠. 무조건 가죠. 로플로 넘겨주고요. 도라민검 2개 다이애나. 베인은 빌지워터 해적검. 어? 곡괭이에 그냥 탐욕을 가네요. 치명타를 더 높이겠다는 건가요? 이거 어차피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버니까 돈템도 할 겸. 네. 그리고 BF 대검 어차피 무한의 대검에 스태틱 단검을 갈 생각이네요. 진짜 스태틱. 네. 여기까지거든요. 네, 오공이 할 수 있는 여기까지예요. 아, 이거 못 잡을 안 돼요.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죽었죠. 아, 무리했네요. 들계산 실패, 완전 실패. 미드 한 번 더 노리죠. 이레아 선수. 다이나 몸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 차가 2레벨 나요. 같은 미드인데. 그렇죠. 애쉬를 보여줘야죠. 애쉬를 자꾸. 딴 데 보여주지 말고. 네. 애쉬를 봐야죠. 애쉬가 이제 왜 사귀는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 딜교환 한 다음에. 자, 자수정 애쉬가 왜 이제 또 그냥 일반 애쉬랑 차이점이 어떤 거에서 있는지. 자, 맨날 또 확인하고. 자수정 애쉬 스킬 색깔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진 않나요? 네. 저도 사실은 애쉬를 잘. 어, 궁 썼네! 아, 궁 날라갔네요. 네, 아까 미드 쪽에 손 쐈는데 아, 완전 빗나갔어요. 그렇군요. 아, 그 미드 쪽에 썼는데 완전 날아갔고요. 궁 색깔이 다른 궁 색깔이 다른가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 자수정 애쉬는 보라색. 궁 색깔 자체가 달라요. 네. 네. 자, 잔나 없는 틈을 잘 이용했죠? 아, 그런데 누누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집니다. 베인이 진짜 설계는 컨셉은 진짜 잘 맞는 거죠. 3타 추가 데미지. 이런 컨셉을 가지기 쉽지 않죠. 네. 전부 바뀌어요. 일제 사격도 약간 보라색 맛이 난답니다. 자, 일단 그때 때리긴 했는데 와드를 못 지웠고요. 핑크 와드가 깔려 있나 본데요, 혹시에? 돌아오는데 여기 와드 깔려 있죠. 아, 꼼꼼해요. 핑크 와드가 있는 걸 알고 저기 와드를 깔아놨기 때문에 못 잡죠.
못 잡습니다. 와, 핑크 와드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와드를 깔아놓는. 그렇죠. 그리고 확인했고요, 눈으로. 매날리기를 통해서 확인했죠. 우리 자르반도 오고요. 제이스까지 옵니다. 오히려 베인이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 근데 베인이 쉐스 되게 잘 먹었네요. 103개. 그러네. 네. 베인이 만만한 실력이 아니네요. 자, 궁 있어요, 궁 있어요, 궁 있어요, 궁 있어요. 제이스 빠졌고요. 제이스 빠졌기 때문에 아마 궁을 쓸 타이밍은 아니고. 이제 다이애나가 탑으로 논의를 갖고. 결국은 이 애쉬의 궁은 횡보다는 종으로 쐈을 때 확률이 높아지죠.